그래서 채빈이가 A18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정보가 더 많아졌어요. 네.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요? 좋아, 좋아. 글씨 써보면서 생각해도 돼.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브랜드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날까요? R이잖아, R. 재민이 아직 알파벳 아직도 몰라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나? 민주, 뭐야,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는 거지? 뭐,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날것 같아? 한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가 합쳐서 모여서 무슨 소리 날 거가 더 중요하지. 그걸 천천히 소리 내봐. 하나씩. 그러다가 점점 빨리 해봐. 뭐가 될것 같아? 다 맞게 썼어. 더 빨리 해봐. 느드? 좋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잘했어. B는 B 되는 거 잘했고요. R 몰랐는데 R은 R. A는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중에서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18호, 17호에서는 A가 다 에 되는 거 배우고 있어. 에, N은 N, D는 D. 그러면 브라운드. 자, 얘가 뭐 되냐면 얘는 없어져 버릴 거고 요렇게 해서 뭐가 돼? 브랜드가 아니고 브랜드가 아니고 브랜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브랜 이렇게 하니까 브랜 이렇게 하니까 브랜드가 아니고 브랜드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예, 적어 보세요. 알파벳을 쓸 때는 항상 이름 불러주면서 AFTER. 피우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건 피가 되는 소리지. 괄호 해줘야지. 프가 아니고 프잖아, 프. 잘했어. 걔가 모여서 뭐가 될까? 오, 좋았어. 그래서 A는 A, 에, 아, 어 중에서 에. F는 T는 착하게도 이런 애들 참 좋아.
F나 T처럼 소리 하나만 갖고 있는 애들. E가 내는 소리는 E, E, O. E는 뭐? E, E, O. 자, 여기 대표 소리 냈지? 대표 소리는 힘이 많이 들까? 힘이 별로 안 들까? 힘 센 소리일까? 힘 없는 소리일까? 힘 센 소리죠. 에 소리가.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힘 센 소리 내라고 힘이 들지?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로 되게 무슨 소리 됐어? 그래, 어란 말이야. 어. R은 R. 그래서 합쳐서 뭐가 돼요? After. After가 아니고 After. F를 F답게 소리 내주라 했죠? After. 뭐라고요?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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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 소리가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가 어색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F 하면 돼. F. F. F 해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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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After. 그래, 잘했어. After. 얘가 바로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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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또 적을래요? 예, 적어 보세요. 오늘은 계속 적을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재밌네. 뭐가 될까요? 그래서 뭐가 될까? 좋았어. 그렇게 소리 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어. 자, F는 착하게도, A는 아주 못됐게도, A, E, A, 어지만 여기 모아놓은 애들은 전부 다 첫 번째 대표 소리 E, C가 내는 두 가지 소리, 여기서는 크가 됐어요. 오케이, 어머, 괜찮아. T는? 그래서 합쳐서 더 빠르게 해봐.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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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거, 이거, 이거. 얘가 일로 간단 말이야. fact. 뒤에 있으면 되잖아. fact. fact가 아니고 fact. fact. 들어볼까? fact. fact. 자, 영어에는 받침이란 개념이 없어. 우리는 받침이란 개념이 있는데 영어에는 받침이란 개념이 없어. 그냥 빠르게 소리를 붙이는 거야, 그냥.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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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fact. fact. 우유팩 못해. 우유팩. 우유팩 해봐. 우유팩 되잖아. 그럼 fact 뒤에다 2만 붙이면 fact. fact. 오케이.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 쓰는, 말을 할 때 쓰는 소리랑 우리 한글을 말할 때 사용하는 소리가 달라. 우리가 feeb을 쓰지도 않잖아. 얘들은 feeb을 쓴단 말이야. fact. fact. 예, fact. 그러다가 뭐 익숙해지면 fact 하겠죠. fac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 얘 크야. 지금 채빈이가 했는 거 다 맞아. 어른 오빠가 지 오케이. 크래프? 그렇지. 뭐라고? 크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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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 할 땐 입술을 붙여야지. 크래프. 그렇지.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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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자, 이제 채빈이도 쓰면서 하니까 잘하네. 앞으로 쓰면서 해보도록 해.
가지 않아요? 몰라요. 나중에 천천히 가르쳐줄게. 내대로 보겠어. 그래서 뭐가 될 것 같다? 캐스트. 오우,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나 가르쳐줄 거야. 한결아, SH는 무슨 소리 낸다? SH요? 그렇죠, 너도 알잖아. 됐습니다. 네 번째 얘기하는 거야, 그치? SH는 she가 된다 했죠. sh가 아니고, sh는 she, ch는 취. 그래서 뭐라고 됐다 그래? 잘했죠? 뭐라고? cash. 뭐 이상한 소리 내려가지 말고, cash. cash. 이게 현금이란 뜻이야, cash. 됐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cash죠. cash. 다른 달러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cash죠? 오케이. 달러는 미국 돈 다니고, cash는 현금이고요.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또 나왔죠. 예, 또 나왔죠. 이라는 뜻이. 그렇지. Bash. 이제도 말이 통하네. Bash. Bash.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뭐가 됐다? 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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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얘는? 지가 뭐였지? 땡땡 같은 쥐 이렇게 얘기한대요. 거지 같은 쥐 알고 있네요. 여기서는 가르쳐 줄까? 네. 둘 중에 네가 생각해보고 더 어울리는 걸로 골라봐. 둘 다 해보고. 그렇지, 그야. 그렇지. 뭐가 됐다?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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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Cap. Cap. C는 sk 중에서 크 됐죠. 얘는 뭐가 될까? 붙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붙어 있잖아. 왠지 얘네들이 해가지고 또 이상한 나머리 만들어. 맞나? 너무 불안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래봤자 글자야. 너 안 때려. 그러니까 뭘 떨고 그래. 그래봤자 글자고 그래봤자 말이야. 못할 거 없어. 그래서 민주 CK, 민주 CK는 뭐가 된다? 그렇죠. CK는 둘이 합쳐. 이거 둘이 합쳤잖아요. 그래. C는 스크 중에 크. C는 스크 소리인데 크 소리 갖고 있고 K는 항상 크죠. 그래서 확실하게 뭐가 됐어? 확실히 크가 된 거야. 그럼 합쳐서 뭐가 됐어요? 다 합쳐서. Back. Back. 됐습니까? K, CK는 크 소리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불안해하지 말라니까. 그래봤자 글자 하니까. 맞나?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캡스. 자, 그래, 캡스 맞아. 그래, 캡스 맞는데 얘가 여기로 가면 요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 읽으면 뭐야 이거?
caps. 이 caps 해도 되는데 caps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 caps야 caps. caps. 됐습니까? 오케이. 오, 채빈이 실력도 많이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재발 복습 좀 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